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저는 국제협상전략용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즈니스협상, 연애협상, 국제행사용어 네 권의 책을 저술했고, 국가경제프로젝트죠. 월드클래스 300의 수출 분야 심사위원을 8년을 했으며, 다양하게 협상도 강의하고 영어도 강의했던 이종선 소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제가 사회적으로 새로운 봉사활동을 하나 하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우선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누구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걸 발견해가지고, 저기 이종선 소장님과 상담을 해본 결과, 이게 사기,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돼서 상담을 했습니다. 예, 이름이 어떻게 맞습니다. 되세요? 제 이름은 박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 보겠습니다. 이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계약서를 이렇게 계약서를 찍었는 오피스텔 계약서인데 이렇게 제가 안에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안에도 검토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이분이 뭐 중도금 조항도 여기 없는데, 일단은 계약금 1,500만 원을 갖다가 몰치당했죠. 예, 맞습니다. 몰치당했는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 약한 840평, 831평 정도 되는 건물, 웬만하면 다 합니다. 이 건물도 굉장히 큰 건물인데, 네? 어디 거냐면 김포 한강 신도시 세종 헤르메스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 1,622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통상적인 계약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시행사가 있고, 그죠? 시공사가 있고, 대금 관리하는 신탁사가 있고, 여기는 이전 계약자인 박주식님이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고서 어떻게 할 건가? 많은 상담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 분양 관리에 관한 법률, 쉽게 얘기해서 세 글자로는 건분법 적용 대상입니다. 건분법. 그래서 건분법 적용을 받는데, 건축물 분양 제6조 동법 시행령 8조 9조에 따르면 분양 계약의 광고 및그 계약서에 분양 신고 번호, 분양 신고일, 분양 대행사 명칭을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법 10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금형이라든지 징역형에 처한다는 건 뭐냐면 강행 규정이에요. 그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법 5조 건축물 분양법에 보면 6조에 따르면 분양 대행 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제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관제로부터 분양 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 모집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제가 보면 또 건축물 분양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분양 사업자는 분양을 누구한테 받았잖아, 그죠? 분양 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할 때 분양 계획서에 분양 사업자의 명칭과 주소, 분양 건축물의 소재지, 규조, 규모, 용도, 구조, 건축물의 분양 가격과 이런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오늘 이 계약서에도 분양 대행사 정보가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 3항에 따르면 분양 사업자는 분양 광고를 할때 분양 사업자의 명칭과 주소, 분양 건축물의 명칭, 규모, 소재지, 준공 예정일, 입주 예정일 등을 분양 대금 이런 걸 포함해야 되는데, 여기서 빠진 것이 뭐냐면 분양 대행사의 명칭과 어느 분양 대행사에서 이걸 분양했는지 전혀 회사 이름도 없어요. 주소도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사의 명칭, 주소, 연락처, 그죠?
분양대 행사가 있는 경우, 분양대 행사가 있었잖아요. 어, 이거를 계속 우리 저 박주식님이 어떤 어, 김모 씨, 예, 예. 김모 씨로부터 계속 한 채를 계속 이렇게 사기 분양 당하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할까? 계속 새내기 되고 뭐 이거 하면 되는데 분양계획 계약금 치르고 나서 못 치르니까 몰취당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네, 예, 예. 이거는 제가 어,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네. 그리고 어, 뭐냐면 신탁업자들은 보증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분양 건축물의 공용 면적 이런 것도 표기해야 되고 어, 또한 건축물의 분양법 시행령에 따라서 분양계획서에는 어, 사조에 따라서 이런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분양대행사의 명칭, 주소, 연락처가 꼭 있어야 된다. 분양대행사가 있을 경우에. 분양대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신탁업자 보증기관의 연락처 이런 것도 써야 되고 따라서 어, 지금 판단해 보기엔 아까 또 전문가분하고 또 어, 사진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계약서는 어, 건축물 분양법을 위반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 시행사를 형사고소를 일단 먼저 하는 게 어, 적합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화로도 이런 상담을 지금 여러 명이 해줬어요. 아까도 전화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분양을 받았는데 이걸 이행하지 못했는데 몰취를 당하면 얼른 여러분들 계약서를 한번 보시고서 내가 계약한 이 분양 공급 계약서에 과연 분양 대행사의 정보가 있는지 이거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시겠죠? 예. 이렇게 아까 그 선생님하고도 상의했고 상담을 했고 저하고 눈으로 확인했는데 조금 뭐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셨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전혀 이렇게 되는 건 줄 모르고 이거 다 몰랐어요. 저도 알았어요.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법을 제가 다 봤더니 건축물 분양관리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박주식 님께서는 이 김포 한강 신도시 세종 헤르메스 오피스텔 계약서 맺은 이 근거로 제가 정보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에? 분양 신고 번호 이런 건 있는데 분양 대행사 정보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확히 해서 어떻게 한다? 형사 고소 들어가면 일타로 되겠습니다. 예, 예. 형사 고소하면서 나는 이 시행사를 형사 고소를 하면서 내가 분양을 누구누구한테 받았다고 명기를 하면 수사권자가 다 불러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죠? 예, 예. 예. 이해 가셨습니다. 인사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제가 이거를, 저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계약금이 이게 몰취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제가 지금 고통스러운 게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이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아, 마음을 좀 굳세게 먹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힘을 내고 네. 지금 전국에 이 부동산 분양에 관련된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분양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 전부 다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형사처벌과 네. 동시에 자기가 피해본 금액도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예, 예. 피해본 것도 예, 오늘 배상 받아야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또다시 예, 찾아보신 거 보람이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제가 이걸 상담하려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자료를 다 프린트 떠갔잖아요. 아, 예.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여러분이 맺은 각종 부동산 계약서에 무슨 허점이 혹시 있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